삼글구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경우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화토금수 오행 금이 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천간 10개의 일간 중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인 양금이 되는 것이고, 비유를 하자면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주 본분 중에서 일간이 경금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경금의 특성은 뭐냐면 약간 우직하고 의를 좀 준수하는 그런 일간이 바로 경금이고요. 또 경금만 금이나 자존심 강하고 단단하고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갑목과 같은 그런 성향들도 좀 우직하고 그다음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경금 일간들이라든가 내지는 갑목 일간들이 겉으로는 좀 뻣뻣하고 강해 보이는데 의외로 속마음은 또 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어로 금이라고 그랬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신 중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또이 경금이죠. 그래서 경금을 저는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관우 같은 사람이죠. 관우라고 하는 것은 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관우같이 자기 어떤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해내면서 의를 굉장히 신의라고 하죠. 그런 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일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금이 되겠죠. 그렇다면 뭐 신금도 금이기 때문에 의를 준수한다라고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과 같아서 굉장히 단단한 무쇠와 같은 그런 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 같은 경우는,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완철금이 아니라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은 좀 단단하고 약간 뻣뻣한 그런 개념으로서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좋은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인 것이고요.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련을 마쳐서 보석이라든가 보석 주옥 같은 거 이렇게 기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정화를 본다거나 이런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갑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갖다 단련할 수 있죠. 특히 뭐 신월이라든가 지금같이 유월 같은 경우에 경금은 굉장히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금은 단단하고 큰데 화가 예를 들어서 촛불이다 이렇게 되면은 촛불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대장간 같은 데 가서 큰 쇠를 가지고 시뻘겋게 달궈서 어떤 칼이라든가 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불 자체가 강해야지만 단단한 경금을 시뻘겋게 달궈서 경금을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하고 갑목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면 금이 어떻게 돼? 반지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상관으로서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잘 닦아내야 되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의를 주관하면서 정화를 좋아하잖아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준법정신.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죠. 여러분들 군인들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이제 군인들도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부패하고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한 군인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로젠데 딱 명령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작전할 때는 시 1분 1초를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군사작전 같은 걸할수 있잖아요. 그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 경금이 정화를 보는 것은 정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반듯한 그러한 장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금이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인 것이고요. 이 6월은 가장 금왕한, 금이 6월에 태어나면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금왕한 금왕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경금이 신어 6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신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둘다 일단은 신왕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주를 볼때 일단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왕쇠의 중화와 한열의 중화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약했던 것을 왕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일단 왕한 것을, 일간이 왕한 것을 관사를 봐서 중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사주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향 자체가 천성이 좀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뭐 태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천성 자체가 약할 때 태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정화를 받기 때문에, 오중 정화를 받기 때문에 반듯하고 꼼꼼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람이 뭐 약간 소심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교과서 같은 것은 뭐 타고난 천성이라 하더라도 약간 소심하고 좀 약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경금이 화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천성이 조금 부드럽고 좀 유연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신월이라든가 이렇게 6월 같은 데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자신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자기 자존감도 세고요, 자존심도 굉장히 셉니다. 왕한 것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약한 것을 중화시키냐에 따라서 문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뭐 달리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일간 자체는 왕한 것이 더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가장 왕할 때 태어났죠.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멍멍이가 지집 앞에 있으면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이라든가 지금같이 6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지가 왕할 때니까 자신만만하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좀 약간 거친 그런 성향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 소심하고 주관도 약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뭐 약간 거칠고 약간 학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은 배우고 가르쳐주고 익혀주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원래 일간 자체가 월지를 뜻해서도 좋지만은 타 간지로라도 일간 자체가 항상 뿌리를 둬서 일간이 좀 세력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경금은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정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이 정화가 투출하면 굉장히 좋겠고요. 이 정화는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은 왕하지만 뭐 화라든가 토 같은 경우에 유는 뭐예요? 사지죠. 사지. 화는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 정화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화만 떨렁 있게 되면은 일간은 왕한데, 월령을 택해서 왕한데 관성이라고 하는 정관이 약해져. 만약에 정관이 진짜 약하다고 하면 이거는 정관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정관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 버려요. 그러면은 정관이 좀 힘이 있어서 일간을 단련하고 일간을 통제해야 하면은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정관 자체가 있는데 약하게 되면은 오히려 법을 무시하죠. 남자는 법을 무시하고 직장 상사를 무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뭐 침을 뱉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여자가 6월에 태어나서 정관이 있는데 약하다 그러면 남편을 무시할 수도 있죠. 남편이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갑목이라든가 하다못해 지지로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될수 있겠죠. 정의 한복 갑진 을사병우 정미, 이게 원래는 갑목이 갑
인연에는 정유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인문만 이렇게 써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화가 인에 통근도 하게 되고, 인중 갑목이 정화를 생조해주기 때문에 요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화가 있어서 있다라고 하면 이건 더 좋겠죠. 선생님, 이거 화가 너무 왕한 거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이 정도라고 하면 정화가 저 화가 왕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화가 오에 뿌리를 뒀고요, 갑목에 이렇게 생주를 하게 되면 정화 능이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있는데, 어떤 분들도 이거 오유파 내지는 인유원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진파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용신으로 써야 될 정화가 이렇게 오라든가 인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뭐, 이 파라든가 원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오늘도 상담하셨던 분들, 다음 해부터, 삼재라고 해서 안 좋지 않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삼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삼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삼재 해자축이면은, 사유축생들이 삼재가 되겠네요. 사는 뱀띠, 유는 닭띠, 축은 뭐예요? 소띠가, 소띠죠. 소띠죠. 이렇게 삼재가 되는 것인데, 너무 삼재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시겠지만,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주를 볼 때는 왕쇠와 한열,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의 뭘 중요시한다? 생극 재화를 중시해서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삼재라든가 이런 거, 공망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재미삼아, 내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저걸 한번 공부해볼까? 이 정도 됐을 때는 공부 좀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이 생극재화를 모르고 난 연후에 공망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요.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자체가 6월에 약하니까 오라든가 인 같은 것에 있어서 정화가 힘이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생각한 본다라고 하면, 병화가 만약에 다시 하나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아니고 6월에 금기, 숙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간은 양금인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을 보게 되면,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건 양금, 그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십전격을 말씀드릴 때 겁재격과 비견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것이 신월이었다라고 하면, 경금 입장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견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걸록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신월이 아니고 지금같이 유월이었을 때는, 유월이었을 때는 이것이 겁재격이 아니라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 안에는, 이 유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유금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 중에 있는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열, 차갑고 뜨거운 것을 중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왕쇠, 강하고 약한 것을 중화시킨 것. 너무 강한 것은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약한 것은 힘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경금이 이렇게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돼서 일간 자체가 왕하죠. 이유 중에 있는 신금 자체가 양인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잘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 정화로서,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억제할 수도 있겠죠.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되죠. 그러면 정화로서 얘를
제해하게 되니까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정관이 양인을 갖다가 극제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관인상제라고도 하고요. 또 내지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칠살이지만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뭐예요? 정관이죠. 그래서 칠살을 가지고 이거 신금이 병화를 보게 되면은 서로 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칠살로서 양인을 갖다가 합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양인 가살 내지는 양인 어떤 분은 한자 합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양인 칠살과 양인을 갖다가 서로 합해서 중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중화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비유하면 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깡패가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조폭 두목이고요. 깡패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조폭이 있습니다. 여자도 일진이 있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게 또 뭐야 온월에 한을 품으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여자도 난폭하고 남자도 난폭한데 둘이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난폭한 것들이 둘이 보면 서로 불꽃이 튀죠. 서로 사랑하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시무시한 양인과 무시무시한 칠살을 갖다가 서로 합해서 중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인가살 내지는 양인합살이고 정관으로서 양인을 갖다 극제하는 것은 관인상제 내지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관인상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방법에는 칠살로서 하는 양인가살 내지는 양인합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관으로서 하는 관인상제 내지는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칠살도 없고 만약에 정관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임수 수라고 하면서 것으로서 그냥 왕한 양인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칠살로서 양인가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사주국세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조후도 하지만 유중에 있는 양인신금하고 서로 상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경금 나름대로의 단련함이 필요하죠. 그러면 정화도 또 하나 있게 되면은 요 정화는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의 용도, 정화의 용도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어떤 분든지 이게 경금이 칠살도 있고 정관도 있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관살 혼잡이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거는 6월의 경금은 관살 혼잡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을 어떻게 한다? 관살 혼잡을 희한다. 그래. 관살 혼잡을 희자는 기쁠 희자 오히려 관살 혼잡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관살 혼잡이 무조건 100% 나쁜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이렇게 정화 병화를 같이 보면 좋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게 되어 있고요. 연간에 보게 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뭐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양인격이라고 보지 않고 또 비견격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다 금이 너무 왕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수가 연지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원래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갖다가 수극화해서 화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개수라든가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더군다나 좋지 않겠죠. 그냥 연지에 자수 하나 있는 거 그냥 애교로 봐줄 수는 있지만 개수가 투출하거나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월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갖다가 서로 쟁제를 하려고 하죠. 이 을목은 예하고도 합하려고 하고 예하고도 합하려고 하는데 재성이죠. 정제죠. 정제가 있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는 재성이죠.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재성, 환상과 같은 재성을 서로 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된 사람들은 약간 이상주의적인 생각 내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비견 이걸 갖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비겁 중이라고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강강이라고요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자매강강 이런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뿌리 없는 재성을 갖다가 서로 탐하는 것이 되니까 삼각관계라든가 내지는 일을 하는데 결실을 못 본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재성에 대한 것은 조금 차치
옆으로 제껴놓고요. 항상 명예라든가 아니면 대우 명분 같은 것을 좀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지에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놓고 봤을 때 뭐에 정화죠. 그래서 이거는 오중정화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중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왕금을 갖다가 단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 오화가 있는데 연지에 이렇게 자수가 있으니까 좌우상충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좌우상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완전히 붙어서 충하는 것보다는 이건 원격충이라고 해서 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일간 자체가 왕한데 관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정관을 갖다가 잘 보호해 주어야지만 일간 경감을 단련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뭐예요? 오중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생시에서라도 또 뭐야 목화를 좀 봐서 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죠. 뭘 봐서는 안 된다. 생시에서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가 억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생시가 되는 거고요. 다시 또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토를 봐가지고 일간을 생조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사주 배화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보지 말아야 할 생시 하나를 딱 꼽는다라고 하면 일단 병자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오화가 핵심이잖아요. 오화가. 물론 이제 병화가 투출돼서 뭐 병화로서 조우하고 양인 가살 될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화가 있는데 자수가 여기 있게 되면은 이 자수는 이 오화하고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옆에 다시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좌우상충이 되게 되죠. 그러면 오화를 쓸수 없겠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도 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좌우상충돼서 오화가 꺼져버리게 되면 병화도 낙동과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축시가 되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뭐 추고형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정화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화가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 일단 이게 정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화가 약하기 때문에 대운 자체는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인목도 봤죠? 오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호 회국 합하죠? 인호, 원래는 인, 오술, 화, 국을 짓는다고 하죠. 이거는 삼합인데, 오, 술이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가 되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로서 금을 단련을 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은 화가 금을 단련하기보다는 토를 생해서 이 토가 안 그래도 왕한 경금을 갖다가 다시 생조해 주게 되면은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토에 의해서 경금이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경금을 탁하게 만드는 오금해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김묘시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투출하는 것, 이거 별로 좋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시 같으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아요. 신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신금 양인이 신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6월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신금 겁재가 아니라 양인인 신금이 시간에 투 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양인이 유중에 있는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양인이 더 강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매우 강해진다 하더라도 오중에 있는 정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 더 왕해요. 이거 화두개 있다고 해서 화가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금이 너무 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 화가 좀더 살아나야지만 금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모시 개미시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화 두개 본다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는 이 수는 화를 갖다가 억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지 않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이 좀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해서 이렇게 통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개미시 마찬가지로 또 오미 합화한다 하더라도 오하고 미하고 오미 합해서 화가 된다 하더라도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써야 되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열심히 해서 화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물 부어서 불 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해시 같은 경우도 정화 투출하는데 그것도 시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생시로 볼수 있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병자시가 되는 거 가장 꺼리는 것이고요. 뭐 신사시, 경진시도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신사시 정도는 괜찮고 정축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무인시는 무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